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삼각지역 6호선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폭약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CCTV 3개를 보면 한 사람이 강원도 시장에서 폭발하다가 중간 들이받다가 손실 보시던 검은색 과장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번 폭발은 엄연한 테러 행위로 경찰은 현재까지 수집된 CCTV 자료 화면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화물질은 본질리브가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 테러에 썼던 살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살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한 화학물질로 매우 치명적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섭취하거나 눈,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노출이 되었을 경우 코코라, 콧물과 눈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달 전 국회의사당에 배달된 익명의 독극물 소포까지 언급되며 이번 사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보에 국민들은 불안한 심정을 숨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3빌딩 화재 사건이 터진 지 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63빌딩 방화 범인의 신원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행이 터지자 일부 여론에서는 소규모 단체의 소음이 아닌 제3구 개입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전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화학 테러이며 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용의자와 그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데 모든 수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발로 인해 민간인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5명은 폭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과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인원들 또한 30, you let me know when you have them out of there, okay? Yeah, I'm here with them.